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장마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날씨 속에 방송을 원래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월요일 날또 제가 아침 일찍 또 약속이 하나 있어서 오늘 방송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 이제 이렇게 부동산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제 연락처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스토리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부동산 스토리 JSY1791로 했다가 제가 이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로 일단은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이 블로그가 그렇게 품질이 썩 좋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게더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꾸준함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게 한번또안 하게 되면 또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제 혼자만의 만족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방송할 주제는 늘어나는 주인 전세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감사스마일이 짤막하게 또 이야기를 드려보는데, 오늘 방송도 한 20분은 갈것 같은데 중간중간 쓸데없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스킵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은 어제 7월 9일 날 부동산 뉴스를 보고 감사스마일이 관심이 가는 신문 기사 두 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늘어나는 주인 전세라고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으로 집을 파는데,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부족해도 주택을 사고, 집주인은 급매 대신에 또 시세 차익을 또 키울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 강남이라든지 경기 분당 등에서 이제 성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에도 이런 건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렇게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고, 이제 이 신문 기사로 보게 되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가에서 전세금 뺀 차익만 지불하고, 매도인이 이제 집주인이 전세 기간 거주해서 전세 계약 종료 시에 전세금 반환하면서 매수인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임대3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그런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매도인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금 이런 집주인 전세라는, 늘어나는 주인 전세라는 말이 정말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삼성에도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혹시라도 주인 전세로 집을 매수하실 분 계시면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형적 갭 투자로서 실일 수요자만 불이익이라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아마 내년 대선 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왜 수정을 하지 않을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말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제가 이제 지금보다 앞으로 내년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드리는데, 정말로 이거는 오늘의 집값이 가장 싸다는 이야기를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거의 집값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정말 힘든 부분이 이제 집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전, 2년 전부터 집값을 보아왔던 분들은 이거를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시라. 특히 삼성은 너무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좀더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 방송은 또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16일부터 시작됩니다. 뭐 시세보다 수억 원이 저렴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인천 계양과 그리고 의왕 청계 이지구, 성남 복정, 그리고 위례, 그리고 남양주 진접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분양을 하는데 창릉 3기 신도시는 4차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1차, 2차, 3차, 4차가 올해 이제 분양을 할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인데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뭐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16일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청약 공고가 나면 아마 7월 말쯤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청약을 이제 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이신 분이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무조건 청약을 넣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본 청약의 분양가가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다르게 지금 이제 변경이 된 건데 지금에 있는 그 사전 청약을 한 이 분양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텐데 본 청약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에 있는 사전 청약 그 분양 가격보다는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도 앞으로 2년 후, 3년 후, 뭐 길게는 5년 후 본 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떨어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 또 공급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물론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듯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기 신도시에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드리는데, 국토부에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에 오는 집을 사는 것보다 이제 3기 신도시 분양을 갖다가 조금 기다려라고 이제 이렇게 일부러 분양가를 흘린 듯 합니다.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기다리시고,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뭐 준신축, 뭐 10년 이내에 있는 아파트, 만약에 그것까지도 힘드시다고 하시면, 아무튼, 내 집 마련을 하시라. 그리고 또 빌라보다는 저는 아파트를 또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현재 수도권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고요. 지금 7월 달 이제 10일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원래 7월, 8월은 비수기인데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되게 되면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도 많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시기에 코로나19도 지금 4단계로 격상돼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늘어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 인사이트를 키우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감사스마일이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평균 상담을 하는 건수가 두 건에서 세 건, 많을 때는 다섯 건도 지금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집장만 하는 연령층이 정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최근에 20대부터 집장만을 하려고 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결혼도 하기 전부터 집을 매수 또는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정말 기존에 있는 부동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말 수도권 서울 경기 이쪽만큼은 내려가는 일보다 우상향을 계속할 듯합니다. 올라가는 이제 이 속도가 더 문제인 건데 저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게 더 좋을 듯하고 전세에서 반전세 또 월세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전 청약에 반드시 도전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생각은 지금 내 집 한 채는 필수다. 그리고 능력이 되시면 세컨하우스까지 있다면 좋다.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똘똘한 한 채를 이야기하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능력이 된다고 하면 똘똘한 두 채도 충분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드리고요. 제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말고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부천 대장 뭐 공공주택지구 이 지도를 갖다가 띄워드렸는데 입지도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안도 제가 유튜브 방송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질의응답 내용 5가지를 이야기 드리게 되면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블로그 포스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고
뭐 내년까지는 1년간 유예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시행은 했지만 크게 다들 뭐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디서 해야 되나 뭐 확정일자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지리응답식으로 해서 제가 블로그에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삼성 미소 부동산에 있는 화분 뭐 제가 이름을 이제 미소로 이름을 지었는데 감사하게도 3년째 이렇게 매년 보라색 예쁜 꽃을 선물해주는 고마운 난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추가로 감사스마일 부동산에 있는 삼성 미소 부동산인데 제가 전화가 와서 문의가 오셔서 이제 삼성 더샵 아파트를 보고 싶다 이렇게 문의가 오세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삼성 더샵 아파트를 볼 수가 없어요. 7월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입주를 갖다 하는데 왜 집을 못 보느냐라고 하는데 입주 지정일이 결정이 돼야지만 집을 볼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이긴 한데 또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또 부동산 쪽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모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삼성더샵 관련해서는 또 감사스마일이 영상에다가 이제 타입별로 말 그대로 이제 5구 타입부터 해서 전 타입을 제가 다 영상에 담아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참 좋을 듯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부동산 공부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방송만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책도 읽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다양한 채널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이런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지금 집을 매수를 하게 되면 꼭지에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정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방송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겠지만 제가 작년 1월에 이 편안을 매수를 갖다가 희망하셨던 분이 한분 계셨는데 저는 그분을 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식당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이제 반갑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을 기억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1년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물건을 이야기 드렸을 때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다른 걸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서 이제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분이 뭐 집을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계약을 하시는 건 아닌데 안타까운 거는 그때도 그때 당시에 2년 전, 1년 전에도 집값이 비싸다고 안 하셨거든요. 망설였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근데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이 없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꼭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1년 후, 2년 후를 내다보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전세나 월세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강하게 좀 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상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공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삼성벨트, 삼성원흥, 기축향동, 덕은, 이 통틀어서 덕은 지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덕은 지구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내년부터 입주를 하지만, 거기도 가격이 10억이 다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아파트 7억대, 8억대, 10억이 넘어가지 않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제 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가 부동산 하니까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작년, 재작년에 여기 매도하시는 분들한테 다 제가 다 매도해드렸을 겁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에 집주인들한테 거의 매도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라고 제가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심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동산 말 그대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하게 방송에다 이야기를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또 찾아오셔갖고 상담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 엘로이 더샵 그 이제 아파텔이 아마 다음 주에 지금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오늘 알게 됐는데, 코로나 2단계 때문에 아마 모델하우스 오픈이 다음 주에서 그 다음 주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새로운 소식이 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감사 스마일이 이제 미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소가 아름다운 감사 스마일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독일 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삼각산 조망의 모습을 여기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데, 정말 제가 2차 10단지에 1001동에서 이제 고층에서 바라본 뷰인데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보이시는 아파트가 이제 31평인데 감사 스마일이 이제 짤막하게 매물 홍보를 해드리면,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사정상 매도를 갖다가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집주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집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군부대가 있는, 이제 말 그대로 독립문부대고, 이제 삼성역, 힐스테이트 삼성역이고요. 이쪽에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스칸센인데, 여기가 이제 현대 해리엇이네요. 현대 해리엇이었겠네요. 아무튼 이 편한 1차부터 이제 IM 삼동까지, 여기가 IM 삼동 같네요. 아무튼 좀 과거의 사진이긴 한데 너무너무 멋진 풍광이죠. 그래서 신원동의 아파트가 뭐 지금 현재도 많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신혼동에 계시는 분들 마음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리는 부분 정말 사심없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주택자이신 분은 늦어도 올해 신분당선 발표되기 전에 매수를 하시고, 매도인 분들은 조금 더 늦게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감사 스마일이 그래도 오늘 기쁘고 즐겁게 오늘 방송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웃고 행복한 날들만 되시기를 바라고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